오, 돌아. 큰일 나네. 네. 차도 주셔서. 와. 에어컨도 잘 안 나오고. 와, 덥다. 창문 열면 되죠? 어, 에어컨 틀어도 돼요? 평내 어디로 가시면 되죠? 대주 1차 아파트. 대주 1차요? 감사합니다. 절대 아프지 마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잘 될 거야, 리얼델입니다. 안전 운전하십시오. 네. 아,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네. 날이 더운 중복이고요. 오늘 청콜 운행했습니다. 중복이고 금요일이라 멀리 안 갔고 차가 많이 막히니까요. 그래서 청콜도 늦은 것 같습니다. 괜히 막 코를 골라가지고, 네. 날이 비가 안 와서 그런지 단가도 별로 안 좋고. 여기는 평대동이고요. 저는 여기서 궁집이나 아니면, 저 외곽 쪽, 포평동 쪽이나, 여기, 탄삼 파는 집도 있고, 뭐, 여기 장어집도 있으니까요. 좋은 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저 영상을 못 올리는 이유는 이 바디캠 있지 않습니까? 바디캠. 바디캠을 제가 날이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방전이 돼가지고 영상을 바로 못 올려드렸고요. 아, 덥다. 평창갈비에서 마석 신도 2차 가는 걸 잡았습니다. 네, 마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콜이고요. 대체 시원하네요. 와. 현재 시간 7시 59분, 8시. 여기는, 네, 마석 신도 브랜뉴 아파트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중흥 S클래스 앞쪽으로 가서 다음 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8시네요. 8시인데 두 콜 탔으니. 금요일이니까, 예, 좀 멀리 가는 것보다, 좋은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우체국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저는 입성기에서 콜이 많이 나오니까요. 네, 수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단가도 금방 가는데 25,000원이면 괜찮죠. 와, 대박이네. 네, 현재 시간 8시 40분. 여기는 수동 우체국, 수동 농협이 있는 데입니다. 네. 여름에 핫한. 여기가 휴양림 가기 전이죠. 백운계곡 존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는 길에 두 분 내려주셨는데, 5,000원 더 주시네요. 오는 거 한 12분? 12분 정도 걸렸습니다. 네, 시간이 일러서 아까 제가 내렸던 신도 브랜뉴 가기 전에 두산 2부 가는 거 잡았습니다. 묵현지로 이동하겠습니다. 25,000원이면 뭐 꿀이죠. 현재 시간 9시 20분. 여기는 마석 맥도날드 뒤쪽에 주택가입니다. 네, 여기서 한 잔 더 하신다네요. 원래 저기, 예, 금남리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콜이 떠가지고 수동으로 갔었는데, 네, 방금 손님께서 또 3만원을 주시네요. 네. 원래 콜센터에 전화하니까 6만원을 달라고 했답니다. 6만원. 10분 운행인데 왜 6만원인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차가 좀 부르신 데서 좀 떨어지셨어가지고 그것까지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6만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수동 쪽에서 나오는 콜이 있으면 잡아보고요.
네. 또 창동 가는 게 금남리에서 7만 원짜리가 떠 있네요. 금남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편의점에 이런 게 있네요. 대박. 학교 가는 거 잡았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12분. 여기는 등촌 중학교 앞입니다. 여기 바로 옆에 주택까지 주차시켜 드렸고요. 저는 여기는 이제 강서구청 발산역 쪽으로 가면서 다음 골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탈 만한 거 없네. 동쪽으로 가는 걸 잡아야죠. 강서구청 사거리 근처에서 동백 가는 거 잡았습니다. 동백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약간 늦은 감이 있는데요. 그래도 중복이니까 코에 나오겠죠. 예. 고객분이 내려오고 계시다네요. 네, 현재 시간 12시 19분. 여기는 동백 이마트 바로 앞에 동문 굿모닝 힐 아파트입니다. 네. 여기 이마트 앞에 가서 다음 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른쪽이 동백 이마트고요.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네요. 네, 기흥구청에서 호평 가는 게 떠가지고 잡았습니다. 네. 호평이 아니고 참 저기 마석이네요. 네. 마석, 네. 오늘 마석만 계속 갑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직까지는 날벌레가 별로 없네요. 깨끗하네. 지하 3층이랍니다. 지하 3층. 현재 시간 1시 50분. 여기는 화도 IC, 화도 톨게이트 근처에 풍림 아이온 아파트입니다. 네. 여기 화도 톨게이트 샛길로 왔고요. 1시간도 안 걸렸네요. 고속도로로 오니까. 트럭이었습니다. 네. 네, 저도 여기서 창현 사거리로 가서, 택트를 하든지 아니면은 휠 타고 호평 쪽으로 넘어가도 되고요. 네, 자전거 경춘길로 라이딩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이 있으면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바로 진건 가는 게 뜨네요. 네, 진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시 19분. 여기는 진건읍 용정입니다. 네. 저는 용정 사거리로 갈 거고요. 여기는 산흥역 근처입니다. 퇴계원 옆이고, 홀이 없으면은 퇴계원 쪽으로 라이딩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는 끊겼고요. 셔틀은 한 대가 다니는데, 구리 가는 셔틀이죠. 네. 와, 아이스크림은 옥수수죠. 네, 콜이 없어가지고 퇴계원 지나서 별내 지나서 여기 삼육대 정문까지 왔습니다. 초복 때 삼계탕을 먹었는데 오늘은 중복이고, 그래서 중복은 아침에 그 채권자 분께서
낙지. 예, 낙지를 해주셔가지고요. 맛있게 먹었고요. 뭐 저는 이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이 별로 없네요. 아마 태릉 입구 쪽으로 가면은 콜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또 오늘 토요일부터 또 비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비구름 보니까 밑에서부터 비구름이 올라오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마가 또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장마가 또 시작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뭐 오늘 뚜벅이로 출근할 것 같습니다. 네, 뚜벅이로 출근할 것 같고요. 이제 비빔국수가 생각이 나서 비빔국수를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란에다가 비빔국수. 그 사장님께서 계란을 하나 반을 주시더라고요. 네, 오늘은 몇 개를 주실지 모르겠는데 계란하고 비빔국수하고 그 다음에 시원한 맥주. 네, 맥주 대신에 저는 좀 약간 도수 높은 하이볼, 제가 꽂힌 하이볼이 있거든요. 하이볼하고 하이볼 한 캔하고, 네, 비빔국수 먹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가게 문 열었겠네요. 네. 네, 오늘은 이걸 한번 먹어봐야겠는데요. 처음 먹어보면 되겠다. 와,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출근하시는 기사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빔국수 나왔습니다. 오늘이 중국이죠? 어디가? 아, 어디가 중국인가? 아, 오늘이 아니고. 곱빼기가 5,000원입니다. 소금을 치고. 저는 마포에서 아저씨 이렇게 지금 빌렸다가 지나가더라고요. 손질해서 지금 어디 하나 되어있고, 고금도 창문 하나 되어있고, 여기 망할까 하나 되어있고, 지금 그런 데이 들려요. 시원한 맥주. 그만큼 돼요. 계란이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네 개. 와, 오늘은 계란이 네 개입니다. 계란을 깰 때는 탁 해서 좌우로 밀어주면 잘 깨집니다. 잘 까집니다. 소금을
하이볼을 보니까 레몬이 많이 들어갔네요. 레몬. 국물도 좀 마셔주고. 와, 이 멸치 국물은 진짜. 일행분께서 안 오셨나봐요, 아직? 네? 일행분께서 안 오셨나봐요? 아, 또 오고 있어요, 이제. 이제 도착했네, 이제. 아. 이제 도착했어요, 아유. 이제 왔어? 어, 이거, 계란. 김치도 안에 있어가지고 단무지를 한번 넣어서. 아, 시원하다. 고생하셨습니다.